요렇게 차려진 캐비어 알밥 천국 프리미엄 한상 요런 느낌. 와, 요건 어울릴까? 이야, 좀 더 저렴하지만 비슷하게 드실 수 있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자, 오늘은 흑백요리사에서 정말 핫했죠? 캐비어 알밥천국 준비해봤는데요, 요거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본 사람으로서 요거 레시피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너무 뜨겁지 않은 밥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잘 깔아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잘 해동된 연어알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캐비어, 와, 딱 열어보니까 요만큼 들어있는데 이게 10g이에요 진짜 작더라고요. 근데 요게 얼마인지 아세요? 요게 31,900원이었습니다 정말 비싸죠? 10g이 이렇게 작을 줄 몰랐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생와사비, 또 맛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재료, 김이죠? 요거 이모카세님께서 레시피를 공개하셨더라고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1:1로 섞은 다음에 이제 후라이팬에서 중약불로 살살 구워주면 됩니다. 너무 바삭하지 않게 붓으로 싹 발라주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맛소금 솔솔 뿌려서 간을 딱 맞춰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캐비어 알밥천국을 만들어 봤고, 요것만 먹기에는 너무 허전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딱새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캐비어, 막 연어알 이런 식재료가 들어가니까 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속살이랑 대뱃살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요렇게 차려진 캐비어 알밥천국 프리미엄 한상, 재료비만 12만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먹어보도록 하죠. 딱새우 만찬. 우와, 엄청 찰진 식감이구나.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데요? 참치. 대망의 캐비어 알바. 김이랑 역시 딱 올리고 참치까지. 맛있다. 딱새우. 아, 요건 어울릴까? 이야, 맛있는데요? 김 없이 먹으면은 살짝 비릿해서 호불호가 확 나거든요? 근데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비릿함을 쫙 잡아줘서 진짜 괜찮습니다. 요런 느낌. 와, 와. 뭐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어? 저 밥 맨밥 맞아요? 뭐 다른 레시피 보니까 초밥처럼 약간 초대리 이런 걸 넣어서 막 만들던데, 그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 되게 예뻐가지고 와 하면서 기대감을 안고 얌 먹었는데, 처음에 연어알에 살짝 그 비릿한 향, 그리고 아 캐비어가 이런 향이구나 싶었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뒷받침해줄 약간 간장 소스나 뭐 약간 이런 밥에 뭔가 양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씹는데 뭐지? 그냥 밥이잖아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맨밥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김이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김에 싸서 먹었죠. 자, 이거 마지막에 좀 더 저렴하지만 비슷하게 드실 수 있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구운 김에다가 참치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아, 비주얼 미쳤다. 그죠? 와. 아니 근데 비싸서 그렇지 참치랑 딱새우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야. 아 뭐야 벌써 마지막 입이야? 됐어. 마지막 한 점은 이렇게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캐비어 알밥 천국에 딱새우, 참치 이렇게 해서 풀코스로 즐겨봤는데요. 캐비어 알밥 천국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때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게 약간 추억 보정인가?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알밥에만 거의 5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5만원 주고 먹을 맛은 아닌 것 같다. 맛있긴 한데 가격 생각하면 이제 조금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캐비어 대신에 명란젓이 올라가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흑백요리사 촬영 때 캐비어를 먹어보고 얼마 있다가 명란젓을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명란젓이 진짜 막 알이 막 한 이만해요. 엄청 커. 한 입 딱 먹었는데 잠깐만 이거 그때 먹었던 캐비어랑 맛이 진짜 비슷한데? 향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캐비어가 들어가서 딱 있어 보이는 그런 음식이었지만 진짜 최상품의 명란젓이랑 같이 먹어도 비슷한 맛을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맛본 캐비어 알밥 천국 맛있었고요. 가격 대비 맛과 만족도를 생각하면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